증자양 증석에 증자양 증석에 피류주육하야 피류주육하야 장철에 장철에 필청소여하니 필청소여하니 문유여에 문유여에 필활유라하다 필활유라하다 증석사에 증석사에 증원이 양 증자한데 증원이 양 증자한데 피류 주륙하여 피류 주륙하여 장철에 장철에 불청 소요하고 불청 소요하고 문 유여에 문 유여에 왈 무이라하니 왈 무이라하니 장이 부진냐라 장이 부진냐라 차는 소이 차는 소이 양 구체자야요 양 구체자야요 약 증자즈 약 증자즈 가의 양지야라 가의 양지야라 사치는 사치는 약 증자자가 약 증자자가 가야니라 가야니라 여기까지예요. 옛날 증자께서 양 증석에 자기 아버지인 증석을 봉양할 때 그 증자는 공자님의 제자죠. 그 제자 중에서 가장 그 효성에 그 충실했던 그 제자죠. 증자가 증석을 아버지 증석을 봉양할 때 피류주육 반드시 유 있게 했어요. 뭐를? 술과 고기를 꼭 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고기를 늘 준비를 하야 장철에 이제 막 철은 우리가 철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울 때 이제 당신이 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이렇게 드시고서 그것을 이렇게 바야흐로 싹 치울 때 치우려고 하는데 필청소요 반드시 증자 꼭 물을 뭘 물어봤냐면 반드시 필 청하는 걸 물었어요. 어떤 걸 물었냐면 그 소여 주는 바를 청하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반드시 이렇게 이제 드시던 술과 고기를 딱 치우면 뭐라고 여쭈냐면 이거 누구를 드릴까요? 누구 이거 그 아버님 이 지금 이거 남은 거 이거 그 누구를 줄까요? 이 말이에요. 소여 줄여짜잖아요. 그 줄 바를 청해. 이거 누 그 그 아버님 친구분한테 드릴까요? 아니면 아버님 선생님한테 드릴까요? 이런 걸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동네 다른 어른한테 드릴까요? 그런 걸 반드시 물었어요. 그래서 문 유여. 그래서 아버지 증석이 유여 뭐 좀 남은 게 있니? 그 지금 이제 당신은 이제 그 당신 드실 만큼 이제 드리는 거니까 그 이제 상을 딱 물릴 때 아버님 이 그 누구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좀 그 드릴 곳이 드릴 분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유여 예 그 지금 더 남은 게 있니? 라는 그런 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증석이 유여 남음이 있는 거 유여 남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럼 필할유 어떤 경우 할 것 없이 반드시 유. 아 그럼요 남음이 있죠. 자 근데 증석이 사에 이 그 아버지 증석이 돌아가시고 나서 증원이 양증자요. 이 그 자기 아들 증원이 이제 증자님을 봉양하게 됐죠 이제. 한대 내려와가지고
증언도 필요 주역이야. 반드시 술과 고기를 늘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철에 불청소여요. 상을 막 치우려고 할 때에 불청소요. 누구를 줄까요? 라고를 청하지 않았어요. 이거 누구 줄까요? 라고 그렇게 여쭤보질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증자가 무은유여, 너 혹시 그 술이나 고기 남은 거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왈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증자님은 술과 고기를 늘 갖추고서 그 아버님이 드시게 이렇게 드리고 나서 그 어떠냐고 물어보면 아 나는 아버님 혹시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른께 갖다 드릴게요. 말하자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더 남은 게 있니? 술이 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럼요 있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또 봉양을 받는 증자님이 그 입장이 됐을 때 그 아들인 증언은 상 부릴 때 물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누구 걸리는 분 있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걸 아예 여쭤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자님이 어떤 경우에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그 술과 고기 좀 남은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딱 잡아댔다는 거죠. 왈무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장이 부진해요. 부진. 다시 바치려고 해서요. 써있자. 남은 것으로서 다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 그러니까 이 실제 없어서가 아니고 있어도 없다고 얘기한 것은 그 다음에 아버님이 또 찾을 때 또 이렇게 아버님한테 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자님이 그 아버지를 대한 거하고 증자 아들이 아버지를 대한 거는 똑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그 마음 씀씀이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겉보기는 똑같은데. 차소의 양구체예요. 이렇게 증언이 자기 아버지 증자를 받드는 것은 이것은 소위 이른바 뭐냐면 양구체예요. 입과 몸을 봉양한 거예요. 근데 약증자죠. 증자가 자기 아버지 증석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가의 양자, 아버님의 뜻을 봉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효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 물질적인 것을 하는 것이 증언의 것이라면 이 증자의 경우는 당연히 물질도 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그 자기 아버님의 뜻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양지라고 합니다. 그 뜻을 봉양한. 아요 사치는 약 증자자가 가야. 따라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약 증자, 증자와 같이 하는 것 그것이 가야. 그것을 나는 허가한 거야. 그래서 허가는 어버이를 섬기는 걸 증자처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좋다라고 볼 수 있다. 증언도 못한 건 아니야. 그러나 증언은 말 그대로 그냥 물질적인 것만 그렇게 신경 썼다는 거죠. 증언이가 물질적인 것만 신경 썼겠어요. 그런 것을 물질적인 것을 갖추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버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많이 못 미쳤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 아주 별건 아닌데 그 조금만 미쳤구나.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맹자왈.
맹자 왈. 인 부족 여정 나며. 인 부족 여정이하면. 묘. 아, 정 부족 가년이. 정 부족 가년이 가야. 가년이. 가년이. 유대인이라사. 유대인이라사. 위 능격 군신지 비라. 위 능격 군신지 비라. 군인이면 막불인이요. 군인이면 막불인이요. 군의면 막불의요. 군의면 막불의요. 군정이면 막불정이니. 군정이면 막불정이니. 일정군이 국정이라. 일정군이 국정의라. 이 사실은 아까 이렇게 이 우리가 이 정자님과 그 아들 중원의 그 부분에서 그 얘기 나온 게 같은 동향이지만 하나는 구체고 하나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어버이의 입과 몸을 봉양하는 것과 어버이의 뜻을 봉양하는 것. 사실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 애인이 이제 저한테 가끔 그런 거 물어봐요.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걸 안 물어보지만, 3년 전에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또 이제 얼마간까지 그런 걸 했는데, 왜 당신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당신이 굉장히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뭐 너 사는 거 어떠냐, 잘 사냐, 그러면 예, 잘 삽니다. 한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아우들은 뭐 뭐가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부모님이야 뭐 이 제가 여기서 뭐 먹는 것도 괜찮고 뭐 지내는 것도 참 말하자면 가장 최하 빈민의 삶을 사는 걸 보시지만 그래도 뭐가 필요하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잘 모셔야 되는 못 모셔서 참 늘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증자와 이 증석의 경우를 봐도 좀 그런 또 우리 누뚱이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는 왜 상속받고 이러는 부분에서 아빠가 장자인데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고 그 억울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그 뭐 이 말하자면 우리 늦둥 입장에서는 볼 때 내가 다 뺏겼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할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거, 또 할머니가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막 그분들이 원하는 걸 내가 다 채워주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상속할 때, 뭐, 내 집은 막내한테 준다든가, 뭐든 둘째한테 준다든가. 그런 건 내가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 뜻이 그런 건데, 그걸 내가 뭐하러 그걸 막나. 장자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맞다 틀리다 그런 것도 없는 거고, 당신들 마음이 둘째한테 가고 셋째한테 가면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아니고서 내가 큰 아들이고 내가 그 부모님을 오래 모셨고 18년인가 모셨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돈이 생기니까 당신들이 나가셨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머니 아버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부분, 그 더 불쌍한 아들에 대해서, 또 더 챙겨주고 싶은 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당신들의 마음을 그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거 아니냐. 아니고서 내가 내 몫을 주장해 가지고 아우들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네가 보기엔 그게 좋아 보이냐.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굉장히 바보라고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좀 바보가 된 것 같아. 이게 그 어른들이 원하는 그걸 하는 거. 이게 뭐 나한테 무슨 도둑질을 하라든가 뭐 남을 때리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런 거 아닌 거야. 그게 이게.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양구체와 양지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이게 참 부모의 뜻을 받든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뜻을 받든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좀 뭐 양구체도 못했고 양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그러네. 이 대목을 보니까 자 지금 읽은 대목 해보죠. 맹자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인부족 여전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적 적당한가 여부 여적 적당한가 아닌가를 하는 것은 부족, 충분치 않아. 그러니까 이 여기 그 다음에는 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요, 임금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아 그거 잘 썼네 못 썼네 이런 것에 관여하기에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 좀 부충분한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이 임금이 어떤 사람을 썼느냐 쓴 거에 대해서 이 아까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정도 부족하냐. 또 한 임금의 정체에 대해서 간이라는 것은 튼간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거 뭐 그 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따지기에도 역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따질 수야 있죠. 이 사람을 왜 그런 사람을 썼지? 더 좋은 사람 있는데. 또 왜 그 사람을 그 사람한테 알맞은 자리가 있는데 왜 그 알맞지 않은 자리로 보냈지?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라든가 또 그 임금의 정사에 아 저건 좀 잘못됐는데 하고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그 꼬리를 잡는 말하자면 이런 거에는 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부족한 그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기에는. 사람을 잘 썼는지 뭐 했는지 뭐 따지고 또 정치를 뭐 못하니 뭐 하느니 하는 것 이런 부분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충분치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아 뭐 어떤 사람이 지금 소명무가 국방장관인데, 아, 국방장관 역시 문제. 말하자면, 이런 말이라든가, 이 또, 요번에 그 맥스 썼는가, 뭔가, 그 훈련할 때, 아, 좀 이게 이북과 저번에 남북 정상회담 가졌을 때, 그 서로에 대해서 이종과 거기에, 그런 부분 문제를 크게 일으킬 부분을 말하자면 하지 않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배려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유대인이라사의 능격 군신집이다. 오직 큰 이 그
덕을 가진 인물이야만, 대인이라야만. 그 이 중국인들 잘 좋아하는 말이죠. 대인이니 상사. 큰 덕을 가진 사람이야만, 이야만이 대인이라야만이 능격 군심지벼. 임금 마음에 잘못된 것을 격, 벽이라는 것은 바로잡을 격자예요. 바로잡을 격자. 그, 이,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임금에. 자, 그렇게 해서 군인이면 막불이니요. 임금이 어질면 누구도 어질지 않음이 없는 거예요. 또 임금이 의로우면 막부르여. 임금이 의로우면 누구도 의롭지 않음이 없어요. 또 군접. 임금이 똑바라. 올바르면 막불정이여. 누구도 바르지 않음이 없어요. 따라서 일정군이 국정이여. 이 일, 일은 한결같이 정군 임금을 바르게 하며 국정이요. 그 나라는 그대로 말하자면 잘 다스리죠. 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게 그 표거든요. 몇 년에 한 번. 그 표를 잘 써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시의원을, 제대로 된 시장을, 제대로 된 그 도지사를, 국회의원을 뽑아놨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공주시가, 또 내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대인이 임금 마음에 그릇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대인만이. 다른 녀석들은 아 이게 더 좋은데요? 뭐 이게 저거 하냐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군주의 또는 대통령의 아주 중심이 되는 이 부분을 말하자면 건들지 못한 거죠. 그 바로 그 중심을 제대로 그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맹자왈. 맹자왈. 유 부르지 예와. 유 부르지 예와. 유 구전지 회라. 유 구전지 회라. 예. 이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자와 부르지예. 우라고 하는 것은 군심 우자고 생각이에요. 어떤 경우에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예 칭찬이 와. 그러니까 이게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고개를 똘똘레똘레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가서 어디 찾으시나요? 안내해 주고 이런 거 그냥 정자나무 있는 저쪽에 보면 정자나무 있는데 그 앞집이에요라든가 말하자면 거기서 몇 걸음을 가면 거기 마을회관이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정도만 했을 텐데 했는데 괜히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생각지도 않게 그 기림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유구전지해 아주 완전함을 구하다가 회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해보려고 막 계속 끊임없이 애를 써.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 어떤 단면들의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맹자왈.
맹자와의 인지이 기원냐는 무책이은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이 기원 그 자신의 말을 이 여기서 이가 이게 동사입니다. 쉽게 하는 거. 사람들이 말이야 말을 굉장히 쉽게 내뱉어.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무책이요. 굳이 좀 받은 일이 무 없어서요. 여기서 이는 온 뿐이야. 꾸지증을 받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꾸지람을 딱 겪고 나면 말 함부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 맹자왈 인지환이 제호위인사라. 참 이거는 저도 엄청 반성하는 부분인데요. 인지환, 사람들의 근심은 제 어디에 달려있냐? 호 좋아하는 데 달려있어. 우인사, 남의 스승으로 타기를 좋아하는 데 이게 그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은 우리가 정말 그 좋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인학, 남들한테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또 제 자신으로부터 배우고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 또 그렇게 하면서 고쳐나가고 바로 그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는 악정자 얘기인데 이건 좀 이렇게 좀 길이가 있어요. 다음에 하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하죠. 뭐 크게 큰 길이는 아닌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